미친. 와. 종지다. 진짜? 진짜? 나? 와, 나 살다 살다 종지 처음 먹었어. 아, 책임지셔야죠. 그때 홀딱 벗겨 먹으셨잖아요. 책임지셔야죠. 구독은 언제 하실게요? 야, 우리 트위치 정진이 아니야. 논란의 오일녀. 아, 트위치 섭종 하루 전날 정지를 먹어서 선구자 칭호를 받은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님, 잘 살았어요? 다 알고 있었다. 시방. 이라고 말하면 좀 간지나지 않을까요? 라이님, 시원하게 그냥 정지에 방하는구나, 가기 전에.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절실했던 거지. 내가 정직원 한번 해보겠다고. 그치. 방캠이 정진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제가 그 윤계굴님 직접 오일에 대해서 토론 인터뷰 좀 잠깐 할게요. 그 정지 당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 정지 당한지도 몰랐어. 아, OBS가 튕겼나? 뻑이 났나? 돌아오겠지? 오일라희. 벌써 별명 생겼네. 숫자 오일라희. 오일려 좋다. 아, 나 궁금했어. 소식이 어떻게 됐나. 아, 근데 저 그만큼 불질렀는데 뭐 없나요? 정직원 없어요? 승급 이런 거 없어요? 정직원 당연히 됐지. 화요일 10시에 출근하시면 돼. 라인이 이번에는 오일 바르면 안 돼? 아, 당연하죠. 책임지셔야죠. 뭔 소리야. 저 처음 만났을 때 홀딱 벗겨 먹으셨잖아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아니, 주어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도박장을 여셔가지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오해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예요. 저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홀딱 벗겨 먹은 게 맞아. 아니.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도박장을 하시는데 내가 손님으로 가가지고 그 내가 타짜잖아. 사기를 쳐가지고 홀라당 그 돈을 벗겨 먹고. 그러고 이분이 이제 직업 잃고 거지 됐을 때 메이드 신청하셨는데 이제 알바로 고용했다가 정지당하고. 그래서 좀 사건 사고가 나 때문에 많긴 했어, 이분 인생에. 뭐 버라이어티였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 남자 네. 진짜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남자한테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아이, 뭔 소리예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 은근슬쩍 쪽으로 보시네. 아, 책임지셔야죠. 아이, 뭘 책임져요 제가. 단어 선택을, 아이씨 단어 선택을 좀 다르게 해봐요 우리. 아니, 근데 진짜 면이 깊긴 한 것 같아요. 좀 신기하긴 해. 그 남들한테는 그렇게 주워 잘라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오해하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쇳바닥이. 책임을 할게요. 홀라당 벗겨먹고 책임지라면 진짜 이상한 놈 되잖아요. 논란 생겨요. 말은 아니잖아요. 부정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예? 그러니까 주어를 이제 괄호 안에 포함을 한다고 하면 부정은 못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뭐 나열하면은 그렇긴 한데 이제 돈을 홀라당 벗겨 먹었으니까 직원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 느낌. 오케이. 손 떨지 마시고. 그 나이치 나이가 어떻게 되나? 비공이긴 한데. 아, 그래? 아, 그러면 뭐. 아니, 나중에 이거는 따로 말씀하시죠. 말실 하면 되지. 친구 먹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일에 대해 토론했잖아요. 결론이 뭐였어요? 예스. 일단은 개구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고 그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우리 계란후라이 해먹을 때 먹는 올리브 오일. 아니 이게 뭉쳐 겁나 신노란 거이. 나도 모르게 손으로 펴발랐단 말이에요. 그게 원흉이었구나. 뭐 그것도 있고 애들이 막 수납함이냐고 수납될 것 같다길래 전담 피고 있다가 네? 되나 싶어갖고 한번 쑥 넣었는데 들어가네요 이러고 다시 쑥 꺼내갖고 그냥 휴지로 쑥쑥 닦고 있었거든. 쉽지 않네. 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거든. 캥거루 주머니가 있더라고. 계속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라이야. 그 다들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렇게 커피 올려놓고 먹지 않나? 어? 난 모르겠네. 여자가 아니라. 아, 다른데. 미안. 라이야, 그냥 작정을 한 거야? 컨셉을 정지로 가기로? 아니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정지 먹은 적이 없었어. 입터는 걸로 정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 조심해야겠다. 아니 근데 애들 막 그 얘기 있던데 트위치 방송 마지막 날에 자기 야동 틀어 놓을 거라는 애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그게 난 못 들은 걸로 할게. 아유, 남사스럽네. 뭘 한 입 해봐. 평생 이미지 나락갈 일 있나.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씨발. 그거 하면 그냥 평생 그냥 꼬리표로 닿는데. 너 미친 이렇게 한번 정지당하고 미칠년대네. 순수하게 트위치한테 굴복. 아니 뭔 순수함이야 그게. 아니 트위치한테 굴복할 거야? 아니 굴복할 거 아니야. 라이야, 너 정직원 나 고민 좀 해볼게. 아 왜? 아, 너 위험한 거 같아. 남아이런 중청놈이요. 그 걸친 것도 그거 깻잎 한 점밖에 없으면서 크기 얼굴만 하잖아. 상당하잖아. 아니 안 보여서 모르겠어. 뭔 변태다요? 변태 아니에요. 변태는 얘예요. 얘 노출쟁은 얘라고요. 야, 여기 직관하는 사람 있다. 네 팬인가 봐. 언제 어른 될래? 네 팬인가 봐. 여기 시꺼멓게 사생팬 하나 붙었네. 이거 이번 주 화요일에도 까나요? 까긴 뭘까 라리야. 야, 너 까기 금지. 아, 오케이 여미요. 아니 내가 원래 아프리카 첫 방송 날 방캠 한 번 더 하려고 그랬거든. 교복을 입을랬는데 입다 터졌어. 아니 그러니까 언니 단추 터지는 그건 상관없지 않나? 무슨 말이야. 터지면 안 되지. 그 대신에 모니터가 깨지지 않을까? 라리야, 너 되게 음란하구나. 아니에요. 얼굴 좀 시뻘개진 게 홍조 그냥 띄우고 얘기하는 게 애가 그냥 순수한 애인 줄 알았는데 순수 악이었네.
아니에요. 야, 원래 이왕... 순수한 게 제일 퓨어한 거야. 마야, 너는 이제 그쪽 노선으로 확실히 정했구나. 아니야, 무슨 가자. 소리야. 나도 교양 있단 말 많이 들어. 가슴 무빙이요, 교양 있긴 해. 어허! 가슴 무빙 이러고 있네. 그게 무슨 말이니? 푸딩이야, 푸딩. 흔들려? 야! 도시들이 좀 위험하네. 야, 점 좋아하고 연상이면 만식이 어때? 아니, 너 뭐 보는데, 라이야? 딱 얘기해봐. 내가 추천해줄게. 남자 소개시켜줄게. 핸드폰, 컴퓨터, TV 없어도 재밌는 남자. 아, 그러니까 너랑 같이 있을 때. 또 딴 거 안 봐? 외모 안 봐? 강만지. 어디로 이렇게 문질러 대? 너 뭐해? 야, 네가 얘기하니까 이상하거든. 단어 선택 좀 부탁할게. 아니, 그 들리지 라리야. 아, 내가 뭘 문질러? 아, 나 얘기하는 거야? 다리 터는 거야, 다리. 아, 여기서 소리 들리잖아. 아니, 다리 터는 거야. 아, 여기는 아니 씨발 진짜 미친년아. 아니 그럼 씨발 ASMR 하지 말든가. 아니 나 다리 터는 거야 그냥.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무시하는데. 동공지진 나도 존나 이렇게면서 말하는 건데. 아니 뭘 봐. 아니 상상력이 이상해. 아니 좀 비트가 빠르더라. 아니 다리 떠는 거야. 다리 떠는 거. 다리 꼰 다음에 바지 소리잖아 이거 바지. 아니 그 속도가 아니었어. 비트가 달라. 바지 소리 바지. 아까처럼 해봐 그럼 똑같이. 아 됐어. 너 때문에 이상해 지금. 아 잠깐만 정신차리자. 나 연님 열심히 문지르는 줄 알았지. 어? 뭐? 아니 뭘 해명해야 님들아. 안 해명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만 들은 게 아니야. 그거 너가 이상하게 들은 거야. 너 귀가 이상한 거야. 귀가 좋을 뿐이야. 아니야 너 귀 너 지금 썩었어 지금. 뭘 써. 나 아직 보청기 낄 때는 안 됐어. 아니야 너 뇌가 썩었어 지금. 예쁜 눈 났다. 작을 수도 있지. 아스팔트 껌딱지일 수도 있지.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엄마 무시해 그냥. 아, 그래? 야 쉽게 건져주냐 그거? 내가 남자 H야. 남자 H야? 어. 남자 너 골이 있어? 너 전담 숨길 수 있어? 너 거기 커피 올라가? 아이 남자 H면은 그것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나 확실하지. 아 엉덩이가 H인가 보다. 그건 가능하겠다 그치? 아 엉덩이는 F이고 옹골 찰 수 있지. 그치. 미쳤어? 저는 부모님께 아직까진 자랑스러운 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자랑스러운. 나도 뭐 팬티만 입고 사진 올렸는데 뭐 몸매 자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다리 떨지 말아야겠다. 씨발 아까 아 다리 절대 떨지 말아야겠다. 왜 ASMR 나쁘잖아. 아니 습관적으로 다리 떨다. 그건 내 자유잖아. 아니 상상하지 마. 날 갖고서 상상하는 거 그거 성추행이야.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